데시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말은 기본적으로 10으로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숫자 10으로 나누는 거죠. 전체 격자가 있는데 지금 격자 전체가 이 면적이라든가 면적을 우리가 100이라고 상정을 해보죠.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을 숫자 10으로 나누게 되면 그때 되면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 10분의 1 전체에서 10분의 1 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이 10을 다시 또 10으로 나누게 되면 이번에는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 있는 이만큼 면적의 10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큼을 얘기 얼마 정도의 면적이 될까요? 그러면 한 칸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샤이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10이 되고 오렌지 색깔로 표현된 이 부분이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이번에 이제 1로 이 전체 면적이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전체 면적이 1입니다. 그럼 1을 이게 전체가 1이라고 한다면 1을 10으로 나누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럼 이만큼이잖아요. 전체 1에서 조금 전에는 전체 면적이 100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1로 보자는 거예요. 전체가 1입니다. 전체를 1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럴 때 1의 10분의 1이 되는 이만큼의 면적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이냐는 거죠. 이만큼의 면적을 우리가 0.1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0.1을 다시 10으로 나눠보죠. 그러면은 이 전체 면적이 1이라고 할 때 0.1은 어느 만큼의 면적이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0.1은 0.1을 10으로 나눈 면적은 얼마큼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0.1이 여기 이만큼이니까 이걸 10분의 1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10분의 1로 하게 되면 이만큼의 면적이 되겠죠. 이만큼의 면적이 되죠. 그렇죠? 이것도 색깔을 또 색깔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0.1을 10으로 나눈 것을 0.01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과정이 끊임없이 연결이 되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기준점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긴 합니다. 그죠? 이걸 기준점을 우리 처음에 100으로 잡았는데 이걸 우리가 만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만으로 잡았다. 이게 이 전체 면적이 만으로 보는 거예요. 만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10으로 나눈 부분은 1000이 되겠죠. 1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1000이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1000을 다시 10으로 나누게 되면 그때는 100이 되겠죠. 그럼 이 100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죠? 그렇죠. 이 부분이죠. 그렇죠?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처음에 기준을 만으로 잡을 것인가 혹은 100으로 잡을 것인가 혹은 1로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크기가 우리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1,0,0,0,0,0 쭉 나가겠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만 .0,0,0,0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점을 찍고 뒤로 이어지는 부분은 기준점을 1로 잡았을 때 계속해서 나누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만큼은 이 단위는 1을 10으로 나누는 것이고 이 단위는 이것을 또 10으로 나누는 것이고 이 단위는 이것을 10으로 나누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을 10으로 나누는 것이고 그죠? 계속 10으로 나눈 것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도 이 단위는 이것을 10으로 나눈 것이고 이것은 이것을 이것은 이것을 이렇게 각기 앞에 왼쪽에 있는 그죠? 왼쪽에 있는 단위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값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점을 똥 찍어 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수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